판매세 인상안이 11월 선거에서 통과되더라도 내년 초 추가 예산 삭감이 단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선거에 붙여지는 총 11개 주민 발의안 가운데 세금 인상과 관련된 발의안은 30과 38두 개입니다. 세부 사항의 차이는 있지만 두개 발의안 모두 개인 소득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30은 여기에 판매세 0.25%를 인상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의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11월 선거에서 투표자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발의안 30과 38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개의 발의안이 과반 이상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시에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비슷한 내용의 발의안이 상정돼 두개 모두 과반 이상의 지지로 통과됐을 경우엔 더 많은 지지를 얻은 발의안을 채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발의안 30이 더 많은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면 38은 폐기가 되고 반대로 38이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면 발의안 30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발의안 30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1월 예산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12-2013 회계연도 예산은 판매세 0.25% 인상을 전제로 서명됐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선 판매세 인상안이 무조건 시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발의안 30이 통과돼도 발의안 38보다 적은 지지를 받게 되면 판매세 인상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대폭의 예산 삭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